시작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달. 지난 시간 달을 배웠어, 우리가? 영상 봤어요, 선생님. 네, 그 전에. 지구의 자전. 지구의 운동. 지구의 운동. 뭐 있었죠? 자전공전. 지구의 자전과 공전입니다. 태양계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힘들, 그로 인해 나타나는 운동들,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자, 이제 오늘은 지구의 위성인 달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구도 뭘 해? 스스로 자기 자리를 도는 자전을 했었고, 그 다음에 태양 주변을 돌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 천체들의 움직임입니다. 다 뭔가 공전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는 자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달도 마찬가지로 뭘 하게 될까? 운동이에요. 그렇지, 달의 운동. 뭐가 있겠어, 그러면? 자전 공전. 그렇지, 자전과 공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던 게 달이 자전과 공전을 하게 되면서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자전을 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공전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여러분 살펴봤었죠. 오늘은 좀 이론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뭘 볼 거냐? 첫 번째 볼 건 뭐냐? 달을 공전에 대해서 먼저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달의 공전. 그러면 지구의 공전 중심은 어디였어요? 태양.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두 개의 초점 중에 하나를 태양, 초점 중에 하나인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원에 가까운 타원 궤도로 공전을 하더라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럼 달도 마찬가지로 지구를 약간 타원 궤도로 좀 거의 원 궤도에 가까워요. 거의 연계도에 가까운 타원궤도로 공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구 중심으로 달이 공전을 하는데 그럼 달의 공전 주기는 얼마냐? 공전 주기 30일. 달의 공전 주기는 얼마로 우리가 보통 잡냐면 두 가지 우리가 잡는데 달의 공전 주기를 두 가지로 잡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달의 공전 주기는 얼마냐면 29.5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29.5일. 두 가지가 있어요. 29.5일이 있고 27.3일이 있어. 29.5일과 27.3일.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 달의 공전 주기로 보는 건 27.3일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달은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약 360도를 도는 거잖아요. 한 달 동안에 약 360도를 도는 거야. 그럼 27.3일. 훨씬 더 짧은 기간을 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얼마를 도느냐? 달의 공전 속도는 약 13도를 돌게 됩니다. 하루에 13도씩 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13도냐라는 건데 자, 13도씩 30일 돌면 얼마쯤 돼요? 30일 돌면 39 390이죠. 390 이제 거의 29.5일로 치면은 390도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언제를 잡기 때문에 27.3일로 우리가 보통 잡기 때문에 약 13도로 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을 하잖아요. 지구 주위를 공전을 하는데 그동안 지구도 뭘 하게 돼? 공전. 자전. 자전을 하죠. 자전을. 자전을 하는 겁니다. 자전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에 달이 공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자, 달이 매일 50분씩 늦게 뜨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매일 50분씩 늦게 뜨는 현상이 그러니까 달이 뜨는 시각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하루에 약 1시간씩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50분씩 늦게 뜨다 보니까 이게 얼마가 모이면? 30분. 이게 이제 모이다 보면은 이제 한 바퀴를 더 돌게 되잖아요. 달이 공전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럼 달의 공전 방향은 어디냐? 지구의 공전 방향 어디서 어디였어요? 서에서 동. 서에서 동이었죠. 달도 어디서 돌까? 서에서 동으로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달의 공전에 의해서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어떤 현상?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봤듯이 조금과 사리라고 하는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 조석, 간만의 차이에 변화도 생겼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위상 변화가 나타납니다. 달의 위상 변화. 각각 이제 사, 초생, 상연, 망, 하연, 금음, 사고로 이렇게 한 바퀴 뺑글뺑글 돈단 말이에요. 이러한 달의 위상 변화를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태양과 지구와 달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이 달의 위상 변화가 나타난단 말이죠. 천체의 위치 관계에 변화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지구를 하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구가 여기 있고요. 자, 우리들의 푸른별 지구가 위치해 있고, 지구 주위를 누가 돌아? 달. 지구 주위를 달이 돕니다. 그래서 달의 공전 궤도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잘 그렸다. 오늘 좀 괜찮죠? 네. 이제 좀 마음의 안정을 좀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양 그려보겠습니다. 태양. 태양이 이렇게 있어. 쓱쓱. The sun. 네? The sun. The sun. 태양. The sun. 네, 태양. 태양. 아, the sun. 태양이 있고, 그때 이제 달의 위치를 각각 이제 한번 잡아볼게요. 자, 태양과 만나는 이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한 45도 정도 된 지점, 90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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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각각의 달의 위치를 이렇게 잡았을 때, 자, 태양빛은 어디를 향해서? 지구를 통해 오게 되죠. 그때 태양빛을 받는 쪽은 뭐가 되고? 낮이 되고 받지 않는 쪽은 밤이 되잖아요. 네. 그럼 지구에서 봤을 때 빛이 비추는 쪽은 어디야? 반대쪽. 이쪽이 이제 빛이 비추는 방향이죠. 빛이 비추게 되잖아요. 여기가 낮이 되고, 여기가 낮이 되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달의 위치로 봤을 때 태양빛을 받는 쪽이 어디냐? 태양 쪽에 빛을 받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바라보는 반구가 다 빛을 받는 부분이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빛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겠죠? 이런 식으로 빛을 받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기에는 거의 이제 원기도다 보니까 달의 크기 변화는 따로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때의 변화를 살펴보자면, 자, 먼저 여기 있는 것부터 각각의 위치의 달이 존재할 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부터 이제 살펴봐야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지구에서 볼 때는 태양 쪽에 있으니까 낮이죠. 낮인데다가 달은 어느 쪽이 받고 있어? 지구에서 바라보는 쪽이 빛을 받고 있어요? 아니면 그 반대쪽이 빛을 받고 있어요? 반대쪽이 빛을 받고 있다 보니까 보일 때 어떻게 보일까? 안 보여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위치가 되겠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바라볼 때는 여기서 바라볼 때 어때? 달의 요 끝, 요 끝자락이 살짝 보이겠죠? 요 끝자락이 살짝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야? 달의 오른쪽 끝자락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달의 오른쪽 끝자락 이렇게 보이겠죠? 그 다음 여기서 볼 때는 어때? 태양빛을 받는 부분이 이쪽 옆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어디가 보이느냐? 요 절반이 보이게 되겠지. 요 절반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쵸? 이쪽을 볼 때는. 이쪽을 볼 때는 어때요? 좀 더 많아. 일단 요 옆은 다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이 약간 이렇게 보이는, 약간 좀 배가 좀 부른 이런 차오르는 달이 보일 거고. 자, 여기 볼 때는 어때? 지구에서 볼 때도 한밤 중에다가 태양빛을 비추는 쪽이 전부 다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렇게, 요렇게 보이게 되는 거지. 여기는 어때요? 이쪽. 사라져요, 조금씩. 여기는 요쪽이 이제 배가 불렀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볼 때, 지구에서 바라볼 때는 빛을 받는 부분이 똑같은 것 같은데, 위치는 달라요. 왜? 여기서 보는 거랑 여기서 보는 거랑 방위가 바뀌잖아, 좌우가. 그러니까,
지구에서 바라볼 때는 좌우가 바뀐 어느 쪽이 차오른 것처럼 보여? 여기가 빛을 받으니까 여기 절반이 차오른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절반은 보이죠. 이렇게 되겠지. 여긴 어때요? 요 끝자락이 잠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인다? 요렇게 그치? 어? 아니에요. 요렇게 보이게 되더라라는 거지. 달의 위상 변화 이해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각각 달의 위상에 따라서 우리가 붙이는 명칭이 있어요. 붙이는 명칭이 있습니다. 각각을 뭐라고 부르느냐? 보이자는 이 달.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이거를 삭이라고 불러요. 삭. 삭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손톱가잖아, 손톱. 새끼 손톱 같은 요, 새끼 눈썹 같은 요 달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초승이라고 합니다. 뭐 초생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표제로 쓰면 초승이 맞아요. 초승. 그다음 여기는 이쪽 절반이 채워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에서 우리가 이걸 부채꼴이라고 하잖아요. 부채꼴이 여기 잘라버리는 게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현. 현이라고 불러요. 부채꼴에서 끝에 잘라버리면 요 부분만 남잖아. 이걸 우리가 현이라고 해요. 현. 그래요? 수학에서 나중에 도형을 할 때 배울 거예요. 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현은 현인데 어? 아니에요. 뭐라고요? 선이 현 아니에요. 선. 뭔 선? 선. 어. 그 선. 어, 그러니까 잘랐을 때 여기 그 도형도 선이 아, 현이에요? 이거? 네. 도형 이름 그냥 뭐 도형 이름 딱히 붙일 게 없어서 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현은 현인데 절반 이제 여기도 현이고 여기도 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타나는 현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 상현이라고 하고 얘는 그냥 차오르는 달. 다른 데 붙이는 명칭은 고등에서는 뭐 따로 나오잖아요. 여기는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보름이죠. 보름. 근데 우리가 다른 이름은 망이라고 합니다. 망. 보름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역시 차오르는 달.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뭐라고 부르겠어? 하 현이라고 불러요. 하현. 여기는 이제 기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음. 근데요. 왜 삭부터 세요? 아, 왜 삭부터 세냐고요? 네. 왜 그렇게 세냐면은 우리가 날짜, 음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름이 며칠이에요? 15일. 15일이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세는 거야. 1일부터 세서 28일, 29일까지 딱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름을 보름을 시작으로 적으면 안 되냐고? 저거를 먼저 정해놓고 해가지고 사기 1일인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음력을 세잖아요? 음력을 처음에 이제 만들어낼 때 달이 차오르는 걸 기준으로 우리가 음력을 세웠어요. 옛 선조들이 그렇게 만들었어. 우리가 태양력, 우리 양력 쓰잖아요? 양력의 기준은 뭘로부터 출발합니까? 해를 기준으로 출발하는데 1월이 어떤 거야? 추운 날. 우리가 왜 1월을 기준으로 잡을까? 왜 1월을 기준으로 잡을까요? 그냥 그때부터 세서 우리 그 뭐냐? 2월 영어로 뭐라 그래요? 제뉴얼리. 제뉴얼리 그 어원이 혹시 뭔지 알아? 어원이 혹시 뭔지 알아요? 그거 배웠는데? 배웠어요. 기다려보세요. 3개가 더 밀렸나? 1개가 더 밀렸나? 12 제니얼이 어원 2 제니얼이 어원에 어디서 오냐면 야누스라는 어원에서 왔어요. 야누스라는 신 이름인데 야누스가 어떤 신이냐면 얼굴이 두 개야. 그래서 시작과 끝을 나타내요. 그래서 1월이 제정이 된 게 제니얼이라고 하는 게 야누스에서 따왔단 말이야. 그냥 아무거나 해가지고 이것이 1월이야 한 거예요? 그건 아니고 원래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잡은 건 3월이 보통 기준이 됐죠. 3월. 왜? 시작. 생동하는 달이니까. 그래서 제니얼 페어리 마치부터 시작하자. 그 에이펄 메이 준 줄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10월을 뭐라 그래요? 옥토버. 우리가 옥타라고 하는 게 8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10이야? 앞에 1, 2가 껴서 그래요. 누가 생일을 아닌가? 누가 생일을 뭐 자기 생.. 아 그거 날짜 들린 거구나? 죄송합니다. 밀려서 그래요. 밀려서 두 개의 달이 새로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죠? 네, 그거는 애초에 이제 뭐 로마라거나 이런 데서 이제
날짜를 제정을 할 때. 로마에는 태양신이 있었잖아, 태양신. 태양신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신을 섬긴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정을 하게 된 거지. 그,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 주신이 12명의 그 대표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12월을 맞췄잖아요. 12월을 맞췄듯이. 좀 약간 신화적인, 신화에서 따온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태양력이 완성이 된 거죠. 12달로 나누고 4개의 계절을 나누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제 고전에서 이제 정리되어오던 거를 정리를 해서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고 있는 거지. 음력 같은 경우는 이제 달이 차오르는 걸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알겠나요? 여기에 대한 거는 뭐 좀 더 찾아보면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료라는 게 정 이거다라고 나오지 않고 이런 설, 이런 설, 이런 설이 나온 거지. 정확히 뭐가 맞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거 과거로 간 것도 아니고 이게 오랜 시간 좀 중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에서 동으로 이제 공전을 하잖아요. 공전을 하는 동안 이렇게 쭉 가는데 근데 그 동안에 이제 지구도 뭘 하니까 계속 이제 자전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달의 위치에 따라서 그 뜨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태도면 어디서 어디로 이렇게 자전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전하다 보니까 달의 위치에 따라서 태양과 지구와 달의 위치에 따라서 그 낮과 밤이 조금씩 달라지겠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달이 조금씩 늦게 뜨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 달의 위치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달이 태양과 지구와 달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위상이 변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잘 나오는 건 어떤 거냐면, 잘 나오는 건 딱 세 가지,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뭐냐면, 자, 세 가지 이제 어떤 거, 뜨는 시각과, 지는 시각. 요걸 이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요. 달에, 달이 언제 떠서 언제 지느냐? 요거. 외워요. 근데 이건 외우는 것보다는 좀 이해를 좀 하면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뜨는 시각과 지는 시각. 그게 어떻게 되냐? 두 번째. 관측 시각은 어떻게 되냐? 관측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볼 수 있느냐. 시각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지점이고, 시간은 이제 볼 수 있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중하는 시각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달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그럼 첫 번째, 뜨는 시각부터 지는 시각까지인데, 요거는 뭐 하는 게 있겠어? 뜨는 시각부터 지는 시각. 뭐가 관계가 있겠어요? 낮, 밤. 그렇지. 낮과 밤. 아니, 예보다는 여기 이제 관측 시각이 낮과 밤에 좀 더 관련이 있고, 뜨는 시각부터 지는 시각은 달의 위치. 달의 위치에 따라 달라져요. 달의 위치.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사계입니다, 사. 사계는 지구에서 봤을 때 뭐랑 위치가 똑같아? 사계는 지구에서 봤을 때 뭐랑 위치? 태양 위치와 같죠. 따라서 뜨는 시각은 언제가 되겠어? 태양과 뜨는 시각은 똑같고 태양과 지는 시각이 똑같을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보통 충분점과 추분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충분점, 추분점이 뭔지는 알죠? 네.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그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러면 뜨는 시각은 언제가 되느냐? 오전 6시 06시가 되겠죠. 06시에 뜰 거야. 태양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언제 져요? 18시에 지는 거지. 그럼 얘는 자, 지구로부터 봤을 때 이제 이렇게 흘러가니까 언제 만나게 돼? 이 위치에 있으면 3시간 뒤에 만나게 되죠. 한 바퀴 24시간이니까 45도면 몇 시간이야? 3시간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에 떠서 얘는 09시에 떠서 언제 그럼 지겠어요? 21시에 지는 거죠. 상의 달은 언제 떠? 9시간 지났죠? 아니 9시간, 6시간 지났죠? 그러니까 12시에 떠서 언제 진다? 24시에
지더라. 얘는? 얘는 언제 쳐? 15시에 떠서 언제 쳐요? 0, 3시에 지겠지. 3시간 차이니까. 또 3시간 지나면 언제야 이제 얘는? 18시. 18시에 떠서 언제 진다? 6시. 06시에 지더라. 얘는? 얘는 언제? 21시. 21시에 떠서? 9시. 09시. 하얀 달? 24. 24시에 떠서 12시에 지겠죠. 금은? 언제 떠서? 3시. 0, 3시에 떠서 언제 쳐요? 15시에 지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각각 이제 맞닿아 있는 이 지점을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한다면 얘는 6시에 떠서 18시에 지잖아요. 반대로 18시에 떠서 6시에 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맞보고 있는 이 지점은 시간이 다 얼마 차이? 12시간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자 뜨는 시각과 지는 시각은 다 해보니까 다 몇 시간씩이야? 다 12시간씩이죠. 왜냐면 이제 달이 뜨고 지는 시간은 달이 뜨는 시각과 지는 시간 이 12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 입장에서 달이 보일 때와 보이지 않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반은 달이 반대편에 가 있고 절반은 이제 또 뜨고 지고 하는 시각이니까 12시간 동안 달은 뭐 해 있다? 떠 있더라. 언제나 달은 12시간 동안 떠 있어요. 근데 12시간 떠 있는데 근데 이제 뭐는 달라? 관측 시간과는 좀 다르지. 떠 있더라도 이때가 낮이면 달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겠죠. 또 이때가 밤이더라도 달이 지구 반대편에 가 있으면 또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안 보여요.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관측 시각, 시간 같은 경우는 뭐와도 관련이 있냐? 낮과 밤. 여기에도 좀 관련이 있죠. 낮과 밤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야? 태양의 위치와도 큰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살펴볼 건데. 자, 삿 같은 경우는 태양이랑 같이 움직이잖아. 그리고 또 지구에 봤을 때는 안 보이는 위치죠. 그럼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얘는 관측이 안 된다.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초등대 같은 경우 어때요? 09시에 떠서 21시에 지지. 근데 09시면 지구에서 봤을 때는 언제야? 아침 시간이야. 해가 언제 져? 저녁에. 저녁에 있을 거야. 보통 우리가 하는 게 16시. 야, 18시. 그래서 언제 보여? 일몰부터. 일몰 언제예요? 18시부터 언제까지? 20시. 21시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18시, 20시. 그러니까 3시간 정도 관측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얘는 12시에 뜨지만 이때는 낮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18시. 해가 지는 18시, 일몰부터 24시까지 관측이 되더라. 얘는 15시면 한참 낮이면 오후니까 18시부터 언제까지? 0? 30시까지. 얘는? 18시. 해가 지니까 뜨고 해가 뜨니까 지잖아요. 풀로 봐요. 그러니까 풀로나 볼 수가 있는 거지. 풀로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보름달은 좋은 위치죠. 그 다음에 21시부터 공부시잖아요. 얘는 언제부터? 20. 뜨면 바로 보이겠지만 공부시면 한참 이제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이니까 언제까지? 6시. 06시. 이거를 일출이라고 하지. 일출. 일출. 06시. 한 개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24시니까 언제부터? 24시부터 06시까지. 보인 거고, 금음은? 03시부터 언제까지? 03. 06. 3시간 정도 관측이 돼요. 뜨고 하고 왔어, 03은. 이거? 그래요. 0306까지 이렇게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의 달의 위치를 옆에다가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각각의 시간에 따른 달의 위치예요. 각각의 시간에 따른 달의 위치인데 우리는 여기를 동 여기를 서라고 한번 해보자. 동, 서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각각 시간에 따른, 시각에 따른 달의 위치를 본다면, 이때를 몇 시에 한번 잡아볼까요? 시간을 몇 시에 잡으면 좋겠어? 12시. 정오? 네. 정오로 잡으면 좋겠어요?
정오라고 한번 해보시죠. 정오. 어차피 이거 옆에다가 다시 한번 쭉 그릴 건데 아무 시간이나 하나 적어보자면 정오라고 한다면 난 12시잖아요. 그럼 이때 태양은 어디 위치해 있어요? 태양 어디 위치해 있어? 머리 위에. 남중에 있죠 지금? 태양은 남중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달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자 그러면 정오니까 이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정오니까 일단 달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면 달의 위치는 우리가 찍어볼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찍어볼 수 있죠. 달이 해가 여기 있으면 달은 어디 있는 거야? 삿 같은 경우는 요 위치에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이때로부터, 정오로부터 45도 각도에 있는 양 지점을 찍어보자면 자, 태양에서 봤을 때 금음은 3시에 뜨잖아요, 먼저. 먼저 뜨니까 태양보다 앞쪽 위치에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고? 잘못 그렸네요? Sorry. 금음달은 이렇게 떠있겠지, 금음. 여기는 뭐가 위치에 있겠어요? 초승달이 위치에 있겠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서쪽과 동쪽. 동쪽에서 이제 막 뜨고 있을 거고 서쪽에서 막 지고 있을 건데 이때 위치를 보자면 상현이나 하현 위치할 텐데 여기는 뭐가 있겠어? 이제 지고 있는 거야. 먼저 뜬 하현이 공유시 되면 이제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뭐가? 하현달이 이렇게 위치할 거고 동쪽 하늘에서는 상현달이 이렇게 떠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달의 시간에 따른 위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더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야? 남중시각이잖아요. 남중시각은 어떤 거야? 남쪽 하늘에 위치한 시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중간 지점이죠. 중간 지점. 뭐의 중간 지점이에요? 뜨는 시각 지점. 그래서 뜨는 시각 거친 시각의 중간 지점이에요. 그럼 충분히 찍을 수 있겠죠. 얘는 그러면 사근 남중시각이 언제야? 12시 12시 얘는? 15시 얘는? 18시 얘는? 21시 얘는? 24시 얘는? 03시 얘는? 06시 그 다음에? 09시에 난중을 하더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정오에서의 모습이니까 이제 몇 가지 시간에 따라서 달이 이제 어떻게 보이느냐 그걸 볼게요. 딱 세 개의 지점만 볼 텐데 어차피 정오에서는 안 보여. 정오에서는 안 보이니까 자, 각각 이제 세 가지 시간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늘 잘 쪼갤 수 있을까? 하나, 둘, 셋, 넷, 할 수 있어요. 다섯 할 수 하나, 있어. 둘, 셋, 넷, 다섯 너무 큰 차이가 아니야. 하나 더 밑으로 가겠어. 하나 더 밑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가 너무 밑에다 그리면 못 그리겠어. 각각 여기가 이제 동부터 서죠. 동서 이때의 시간을 언제로 잡을까요? 06시 06시로 할게요. 06시 06시로 하고 그다음 여기는 동서 이때는 언제로 할까요? 18시 18시로 할게요. 그 다음에 동 서 여기 이때는 24시로 하겠습니다. 24시로 이렇게 할게요. 정은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6시간 간격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깔끔한 그림을 위해 미리 반원을 표시합니다. 깔끔한 그림을 위해서. 그게 길이가 짧아서 어떻게? 그치? 지금 반사됐어요 또. 아 그래? 안 괜찮아요. 잘 볼 수 있잖아.
네. 어? 잘 안 보여. 아니야, 잘 보일 거야. 뭐야? 네. 아니, 위에, 뭐 반사돼. 위에 안 보여요. 아니야, 보일 거야. 보여야 돼. 안 보여요, 진짜예요. 보여야 돼. 반사하는 게 맞아요, 얘한테. 예, 그러니까 안 보여요. 진짜 거기 잘 안 보여. 거기 동그라미 한 개 그려보세요. 알았어. 자, 공유신기하죠? 태양은 어디? 얘는 막 뜨고 있겠죠? 네. 태양에서 뜨고 있고. 아, 이거 보여. 색깔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8신은 어디 있어, 태양? 저기. 서쪽에서 이제 지고 있을 거고. 자정에는? 이거 밑에 있어요, 요 밑에, 태양. 지구 반대편에 가 있어요.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 가 있더라라는 거. 이때, 달의 위치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달에서 살펴본다면, 공육신에는 태양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쪽 하늘에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선을 쫙 그렸을 때,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가 되고, 여기 이제 밑이 남쪽이 되잖아요. 자, 그때 이제 여기 있으니까 어차피 사근 같이 따라가죠. 따라가니까 별로 의미 없고. 35분밖에 안 됐어. 31분 썼어. 아직 멀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먼저 보면은 먼저 뭐가 떠? 동상시에 금은달이 뜨잖아요. 금은달이 뜨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위치한다? 금은달이 이렇게 위치한다. 금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있겠어요? 하얀달이 이렇게 있겠지. 하얀달이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기운달. 여긴 뭐가 있겠어요? 보름달. 그렇지. 마, 보름달이 이쪽에 위치하게 되죠. 18신 어때요? 저거를 3개씩 밀어요. 그러면 이제 밀려가는 거죠. 그러면 뒤따라오는 누가 있고? 초승달이 있고 초승달. 여기는? 강현달. 상현달이 위치해 있겠죠. 여기는? 이름 차오는 달. 여기는? 보름달. 보름달이 위치하더라라는 거. 24시에는 누가 남중이? 보름달이 남중하고 여기는 앞에 뭐가 있겠어? 상현달. 상현달이 열심히 지고 있고 여기는 하현달. 하현달이 열심히 뜨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차오르는 달 여기는 기운달 이렇게 각각 위치하게 되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달의 위치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알 수 있어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있는 그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자,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게 되고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니까 천체들은 다 어떻게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동에서 서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따라서 그러면 이제 관측할 수 있는 시간에서 보자면 공육시에는 어때요? 해가 막 떠오를 때 보름달은 서쪽으로 지죠? 그 다음에 24시에는 보름달이 어딨어? 남중에 있고 18시에는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18시에 떠올라서 24시 남중해가지고 서로 지니까 얘는 그러면 언제부터 어디부터 어디까지 볼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위치가 어떻게 돼요?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좋아요. 동에서 서로 가는 동안 전부 관측이 가능한 거죠. 그치? 얘는 언제 떠요? 18시에 아니 12시에 뜨잖아. 근데 이때는 뭐에 있어? 해가 떠 있는 시간이니까 해가 진 직후에 이제 뭐예요? 남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남에서 어디까지? 남에서 어디까지? 서로 지는 게 관측이 가능하겠죠. 얘는 어느 쪽 하나? 서쪽에서 보일 거고 얘는 어디서? 동쪽에서 보일 거고 얘는 어디서? 동부터 어디까지? 남쪽까지 가는 동안 보이겠죠. 뭐 얘들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겠죠? 이것도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런 거 있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고3이 되고 나면 좀 더 이른 시간에 학교에 갈 거란 말이야. 좀 더 이른 시간에 학교에 가겠죠? 그래요? 막 어두워져.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을 지나고 하면은 해가 빨리 늦게 뜨니까 어두워져 갈 때는 여러분이 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때 내가 학교를 걸어온 길에 뭐 서쪽 하늘에서 초등달을 봤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왜?
태양은 언제 보이는 거니까? 서쪽 하늘에서 언제? 초 저녁에 보이는 거니까. 초 저녁에 보이는 거니까. 얘도 초저녁부터 밤까지 보이는 거니까. 얘는 언제? 새벽에 보이죠, 새벽에. 새벽에 볼 수 있는 달이 이게 여기죠. 이게 제일 쉬운데. 거기 반에 이제 마음 같은 경우는 언제? 밤새 보이게 되는 거죠, 밤새. 해 지면 뜨고, 해 뜨면 지니까. 밤새 볼 수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내용만 정리를 잘 해도 달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어려울 건 없어요.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아니요. 이제 여기 했는데? 근데 달의 공전 이제 좀 했죠. 달의 공전 지금 쭉 하고 있잖아요. 나도 빠져. 네. 달의 공전 쭉 하고 있죠. 듣고 있어요. 아, 네, 그래요. 자, 그래서 달의 위상 변화 살펴봤고요. 달의 위상 변화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러한 달이 공전 주기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왜 달의 공전 주기는 두 가지가 나타나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공전 주기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 이유 살펴볼게요. 기준이 막 다르던데. 기준이 좀 달라요. 이게 다른데 그 기준이 이제 어떻게 다르냐 그걸 봐야지. 그림 아깝다. 아, 나쁘지. 왜? 아, 그림 이뻤는데. 보기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칸이 부족해. 보기 좋은 공부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또 잘 그린 것도 그려줄게요. 좋은 그림도 그려줄게. 너무 서운해하지 마.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좀 더 이제 달의 공전 주기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태양이에요? 네, 태양입니다. 선생님! 아, 네, 예. 알았어. 다시. 아, 아프다, 갑자기. 아까 거제에서 그거면 지우지. 안 돼. 잘 맞잖아. 잘 맞네. 아, 선 옆에 이게 나왔어요. 아, 맞지. 아, 아파. 아, 밥에 소살 맛이 안 난다. 자, 됐죠? 아, 선생님! 아, 왜? 아, 고치. 아, 선생님, 다시요. 아, 답답해, 진짜. 쌤보고 답답하다니. 아니, 내가 답답해. 선생님, 뭐가 답답해? 아니, 잘 그려서 봤어? 잘 그리지. 자, 됐죠? 반만 그려요. 아, 반만 그려도 돼. 반만 그려도 돼요. 자, 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하는 이때 위치를 이제 볼게요. 달의 항성을 공전 주기가 왜 두 가지가 나타나냐 그걸 볼게요.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난 이유 볼 텐데, 먼저 이제 지구의 위치를 세 군데 적어볼게요. 세 군데. 자, 여기가 지구. 지구 기음이다. 여기도 지구. 아? 달은 얼마나 찍어봤어요? 달은 한 점.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지구 주위를 이제 달이 돌잖아? 네. 달 크기 궁금하다. 그릴 거예요, 달? 그려야죠. 어? 그릴 수 있어요? 궤도가 찌그러졌어. 괜찮아. 큰일 안 생겨.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될 때, 자, 이제 달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 달이 만약에 이쪽 위치에 있다라고 합시다. 아, 지구만 한데. 지구만 한데요, 지금 달이. 아, 좀 이해해줘요. 이해해줘. 달이 이제 여기 있고. 여기서는 달이 이쪽에 위치합니다. 왜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 자, 달의 공전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항망월. 항성월. 항성월. 항성월이라는 게 있어요. 항성월은 뭐냐면 기준이 누구냐면 저 멀리 있는 항성이에요. 항성 기준이에요. 항성. 특별한 항성 기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지구와 달이 일직선상에 있잖아요. 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을 때 어떤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항성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 지구와 달과 항성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일직선 궤도상에 놓이는 이때를 우리가 항성월이라고 해요. 그럼 달이 한 바퀴 도니까, 달이 이제 실제로 한 바퀴 돌게 되면은 그 위치에 항성, 얘랑 얘는 같은 항성이에요. 이렇게 둘은 뭐다? 동일 항성입니다. 얘도 움직여요? 아니요,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는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항상 무한히 멀리 있다면 연주시차가 0이 될 거 아니야.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근데 이제 두 개가 평행한다라는 가정하에 보는 거야. 지금 뭐가 뭐가 이직선상에 있다고? 달이랑 지구와 달과 이 항성이 이직선상에 있는 거야. 지구와 달. 응. 지구와 달과 항성. 써줄게 써줄게. 항성. 지구. 네, 그렇게 정한 거예요. 달. 어. 항성. 이게 어떻게 된다? 일직선상에 놓인 겁니다. 일직선이 되면 이 주기를 우리가 항성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 보면은 지구, 달이 정확 딱 한 바퀴 돌게 되면 딱 한 바퀴 돌게 되면 그게 며칠이 되냐면 27.3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 공전 주기가 되는 거지. 달의 실제 공전 주기. 알겠어요? 근데 27.3일인데 우리가 27.3일을 세지 않아. 왜 세지 않느냐? 자, 지구가 여기 있고 태양이 여기 있죠. 달이 여기 있으니까 이때 달의 위상은 뭐예요? 오른달. 망이죠, 망. 근데 여기서 한번 봐. 태양이 이쪽에 있잖아. 그럼 각도상으로 봤을 때 망인가요, 지금? 아니요. 어디가 망이? 며칠 더 지난 요 시점에서 다시 망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아, 그래서 달의 위상이 다르죠. 다른 이상이 다르죠.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이 필요해진 겁니다. 뭘 보는 거냐? 그게 바로 상망월인데 이거는 뭐가 기준이냐면 달을 위상 달을 위상이 기준입니다. 달의 위상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이거는 일직선상에 놓은 게 뭐냐면 태양과 지구와 달 그렇지 지구와 달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요 기간을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며칠이 되냐면 여기는 며칠 더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며칠 더 가는 게 얼마냐면 29.5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력을 쓸 때 뭘로 세느냐? 요 음력을 이걸로 셉니다. 그럼 며칠 차이나요? 2.2일 2.2일 차이가 나지. 그럼 이 차이는 왜 생기는 거다? 왜 생길까? 만약에 지구가 이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한 바퀴 돌았을 때 똑같겠지. 근데 그동안 지구도 뭐해? 요 기간 동안 뭐하고 있어요? 그렇지. 지구도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2.2일의 차이가 생기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실제 달의 공전 주기는 얼마라고 했어? 요거 27.3일. 실제 주기 27.3일인데 우리가 더 쓰는 것보다 요거 쓰더라. 이게 보기 편하잖아요. 달의 위상을 가지고 나타내기가 편한 거지. 그래서 요걸 씁니다. 알겠죠? 자, 29.5일인데 이걸 가지고 뭘 세는 거야? 음력을 세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음력을 세게 되고 옛날 어르신들은 이거 가지고 응? 뭐 했어요?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했지. 달이 차오르고 지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낸 거 정월 대보름이라거나 추석이라거나 다 뭐예요? 언제? 음력. 보름에 하잖아. 보름에 해가 가장 큰 정월이라는 건 뭐예요? 1월이에요. 1월. 정월 대보름 1월 15일 뭐 하는 날입니까? 호두 부럼 까먹고 나물 먹는 날이잖아요. 나물 먹죠. 그 다음에 추석 한가위라고 하죠. 한가위 뭐예요? 뭐해? 추수하고 나서 그 햅쌀과 햇과일 가지고 제사드리고 그러니까 풍요를 좀 기뻐하는 그런 날이지. 그러니까 뭐와 관련되지나 농업과 관련이기 때문에 달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근데 자 29.5일로 12달 세면 어때? 며칠이 될까요? 29.5일로 12달 세버리면 곱하라는 겁니까? 응? 곱하라고 그러면 얼마일까? 해는 알아요. 390? 자, 30 곱하기 10이 얼마예요? 390이요. 3... 예? 360이요. 360이죠. 거기서 얼마 빼야 돼? 6일 빼야지. 6일 빼야 0.50 빠지니까 그러면 360... 4일. 아니, 350? 4일. 4일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365일이랑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요
남아있는 그 나를 채우기 위해서 뭘 넣냐면 윤달이라고 하는 걸 끼워요. 윤달이라고 하는 걸 끼워요. 윤달이 뭐냐? 여러분이 음력을 자세히 보면은 한 번씩 월이 두 번 나오는 게 있어. 1월이 두 번 끼어있는 게 있고 2월이 두 번 끼어있는 게 있어. 이걸 윤달이라고 해요. 음력을 여러분이 자세히 안 보죠. 이건 이제 윤달. 6일씩 모으잖아요? 6일씩 몇 년 모으면? 4일이니까. 한 3년, 4년마다 한 번씩 끼는 게. 그 윤달은 뭐냐면 29일 끼는 거잖아요? 네. 29일. 그러면 이제 양력으로 맞췄을 때 달의 자전주기가, 달이란다. 지구의 공전주기가 365.25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 그런 게 4년에 한 번씩 끼고, 100년에 한 번씩 빼주고, 400년에 한 번씩 띄워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100년에 한 번 빼준다고요? 100년에 한 번은 윤달 안 세고 28일 넘어가요. 400년에 한 번은 다시 또 띄워줘요. 이게 약속이 있어. 태양력의 약속이 있어. 마찬가지로 음력도 윤달을 껴서 껴줍니다. 그래서 날짜를 맞춰주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심심한 번씩 보세요. 달력 자세히 보면 근데 이거 7월에 윤달이라는 거라 월이 두 번 껴있어요. 7월에 달력 보면은 한 5일이나 1월이 아니 한 달이 두 번 껴있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가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잖아요. 네. 8월 15일이 두 번 있으면 8월이 두 번 끼면 추석 두 번 쉬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요? 그러진 않아요. 앞에 달만 쉬고요. 뒤에 달은 쉬지 않습니다. 휴일을 그렇게 제정을 해놨어. 슬프다. 이렇게 되고 이게 뭐다? 달의 공전 주기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가 상방을 쓴다고 했어요. 계산을 편하게 해서. 자, 그러면 두 번째 달의 공전 봤잖아요. 달의 공전 봤으니까 두 번째 이제 뭐 봐야 돼? 자전. 그렇지. 달은 자전 봐야지. 근데 달의 자전 같은 경우는 자전 어디서 어디로 갈까? 달의 자전 똑같아요. 달의 자전 방향 어디서 얻냐? 이거 뚜스파에서 공부하고.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달의 자전 핵심적인 거는 주기가 어떻게 되냐? 파티 주기는 공전 주기와 일치합니다. 공전 주기와 일치합니다. 뭐랑 같아 그러면? 그럼 달의 공전 주기가 뭐랑 같은 거야? 상망월이랑 같은 거야? 항성월이랑 같은 거야? 상망월이랑 같을까요? 항성월이랑? 항성월. 그렇지. 항성월과 일치합니다. 항성월과 일치. 왜 그렇게 됐느냐? 만유 인력 때문에. 지구와 달이 서로 끌어당기죠. 그 힘 때문에 어떻게 되냐? 지구가 달을 붙잡고 있어. 한쪽 면, 질량의 큰 부분을 지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구는 달의 한쪽 면만을 보게 돼요. 한쪽 면만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 또 그래야지. 자, 지구가 있고. 오늘따라 원만 몇 개를 그리지 모르겠어. 엄청 그리죠? 그림이만 위로 오겠어. 이해해줘. 너무 찌그러졌어요, 근데. 매끈하긴 한데. 아, 너무 찌그러졌는데. 그래. 이해해줘.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이게 먼저 대충 그린다. 헐. 아니거든. 아, 아까 이쁜 그림 그려준다면서요. 아까 그렸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리 이렇게 공전하잖아. 이렇게 저 뭐예요? 공전할 때 깃발을 뽑으면 어떻게 돼? 깃발이 이런 식으로 언제나 깃발 뽑은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구에서 보이는 거야. 이렇게 보이는 거지. 아, 저 다리요? 그러니까 달이 있을 때, 달이 위치할 때. 자, 달도 어떻게 도니까? 이런 식으로 서에서 동으로 돌아가는데?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 도는 방향이 계속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한쪽 면만 계속 보게 되더라. 한쪽 면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달의 이제 이 자전 주기, 공전 주기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계속 시간이 흘러오면서 지구도 자전 주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고 속도가 점점 느려지니까 달도 좀 길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달이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았던 게 아니라 오랜 세월 흐르다 보니까 지금의 이 위치가 된 거고 앞으로 또 바뀌게 되는 거죠. 달이 지구에 붙어있음으로써 굉장히 여러 요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천체적인 현상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조석 간만회차 밀물과 썰물이 달을 통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도 있고 지구가 이제 자전을 하니까 어때? 지구 자전을 하니까 물이 이제 잡힌단 말이야.
달 쪽으로 달이 인력에서 끌려가요. 그러면 이제 썰물도 됐다가 밀물도 됐다 하는 거지. 만약 달이 지구의 이 바다를 잡지 않는다면, 잡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갯벌이 없어요. 갯벌도 물론 없어질 뿐더러 또 하나의 문제는 침수된 지역이 굉장히 많아져요. 침수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밀물에 의해서 쭉 달이 아니 해수가 풀어졌다가 다시 땡겨진단 말이에요. 이게 사라져버리면 해수면 부근에 있는 많은 지형들이 침수가 일어나서 지금보다 육지 면적이 훨씬 감소가 될 우려도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달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천체다. 유일한 위성이잖아요. 다행인 건 지금은 천만 다행인 거죠. 안 그랬으면 마음이 또 바뀌었을 거니까. 알겠나요? 자,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러한 현상을 이제 동중기 자전이라고 해요. 예. 동중기 자전이라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나요? 마지막 세 번째. 저 오늘 뭐가 이것만 해요? 어? 이것만 해요? 뭐가요? 달의 운동만 해요? 이제 마지막 달과 태양과 지구 요 세 가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제 식이라고 하는 현상에서 볼 수 있죠. 쉬는 시간은요? 식이라고 하는 현상에서 우리 시작한 지 아직 40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50분 넘었어요. 50분 네, 넘었어요. 무슨 저희 아 진짜요? 저희 9분에 했어요. 자, 알았어 알았어. 52분 26초 자, 알았어.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이거 하고 할 거 없죠. 그게 행성이 되게 해야 돼. 아 진짜 이거밖에 안 해주셨는데요. 일식과 월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볼 건 일식이에요. 일식. 일식이 뭐야?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에이?은 아니죠. 네. 일식이 뭐야? 일식. 식이라고 하는 건 뭐야? 가려진다라는 거야. 일식이니까 그럼 뭐가 가려진다? 아, 태양이 가려진다라는 거야. 거. 그러면 태양을 가리는데 태양이 가려진 현상인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가려지는 거예요? 누가 가리겠어? 태양을 달이 가립니다. 달이 가려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 아니면 크기가 좀 크지? 태양이 크기가 크죠? 커피 마시냐? 태양이 이렇게 있고 이제 거기 앞에 누가 있냐면 달이 이렇게 껴있어. 너무 크기 달이 이렇게 있는 거야. 거꾸로 그렸습니다. 거꾸로? 지구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달을 그릴 거고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될 때 각각의 위치예요. 그럴 때 이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태양빛이 올 거 아니야. 태양빛이 비추겠지. 태양빛이 비추는데 달을 따라 이렇게 비추게 되죠. 이렇게 비추게 되지. 이렇게 비추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태양빛이 이렇게 뻗어나가겠죠. 그러게 되면서 이제 요 부분 지금 여기 요 부분은 태양빛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닿아요.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기는? 비춰요. 비치긴 비추는데 태양빛이 온전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부가 이제 달에 가려져서 비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이 부분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본그림자라고. 본그림자. 달의 그림자에 의해서, 달에 의해서 태양빛이 가리는 현상. 이게 본그림자라고 해요, 본그림자.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여기. 요 부분과 요 부분. 요기는 이제 각각 뭐라고 하냐, 여기는 반그림자라고 불러요, 반그림자. 오늘 일요일이에요? 토요일이야. 토요일인데요. 반그림자라고 해요. 자, 그럼 본그림자와 반그림자의 위치함에 따라서 뭔 차이가 있느냐? 본그림자에서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서는 계기일식이라는 게 일어나요. 계기일식. 계기일식. 여기는 뭐가 일어나냐? 부분일식이 일어나요. 부분일식. 그럼 본그림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달이 어떻게 가려고 해요? 태양을 그럼... 정통으로 딱 가려버립니다. 태양을 정통으로 딱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갑자기 칠 것 같은 어둠이 오는 거지. 한낮이었는데 갑자기 달이 이렇게 다가오더니 가려버리는 현상이에요. 근데요 달이요 조금 더 작았으면은 빛이 세요? 빛이 세죠.
어떤 경우냐면 달이 태양 쪽으로 더 가까이 가버리면 아니 태양 쪽으로 더 가까이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달이 원래 크기가 더 작잖아요. 근데 겉에가 어떻게 보여? 반지처럼 보이는 거야. 반지처럼. 그러니까 달이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달이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가요. 달이 이렇게 작잖아. 그러면 태양빛이 비추는 이 겉에 부분이 어떻게 돼? 밝게 빛나겠죠. 이런 현상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금환식이라고 해요. 금환식. 금가락지라는 거지. 금가락지. 금반지죠. 금환식이라는 게 이거. 달이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자, 그러면 이러한 일식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 달이 태양을 가리죠. 어디서부터 가리게 될까요? 옆에서. 동에서 서로 갈까? 서에서 동으로 갈까? 달이 지구에서 봤을 때 동에서 서로 뜨잖아요. 이렇게 태양도 동에서 서로 뜨잖아요. 어떻게 가려야 되는 걸까? 서에서 동으로 가릴까요? 아니면 동에서 서로 이렇게 가릴까요? 근데 달이 더 빨라요. 달이 더 빨라요? 자, 아닌가? 지구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달은 서서히 어디로 가지? 매일 50분씩 늦게 뜬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지구가 자전한다. 달은 서에서 동으로 옮겨가죠. 그럼 어떻게 가고 있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태양 어디서 봐? 이렇게 뜨죠. 네. 봐봐. 무슨 말이냐면 태양이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뜨죠. 근데 달 같은 경우는 매일 어떻게 된다? 50분씩 늦게 뜬다라고 했죠. 그 얘기는 달은 서서히 어디로 간다? 매일매일 약간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야. 그럼 달이 떠 상황에서 태양이 다가온 거지. 달이 떠 상황에서 태양이 다가온 거죠. 그럼 어디부터 가려질까? 이쪽부터 이제 서서히 가려지겠죠. 이렇게 서에서부터 이렇게 가려 들어오겠지. 태양이 이렇게 가니까. 그쵸? 서쪽부터 이제 가려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 지나신 다음에 동쪽으로 가는 거죠.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 보면은 일식이 어떻게 진행이 돼?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태양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가려지는 거죠. 이게 태양이고 이게 달이면 달이 앞쪽이죠. 그러니까 태양이 오면서 가려지니까 오른쪽부터 이제 서서히 이렇게 왼쪽으로 가려지는 거죠. 근데 얘는 오른쪽이 더 가려졌어요. 어떤 거야? 이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림 보면은 저 위에가 위가 처음이야. 나중이 이 앞쪽. 이거요? 아. 어. 보니까 저 맨 이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가려지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서 걸친 다음 어디로 가? 이제 왼쪽으로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채워지는 거지. 그래서 부분 일식은 그럼 뭐냐? 부분 일식은 일부가 가려지는 거지. 태양 이렇게 있으면 달이 어디에 가려? 일부분을 가려. 일부분을 이렇게 가려. 그러니까 어디 보이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태양맛이 뭐 상의 하얀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야. 초등달이나 금달처럼. 이렇게 약간 가려지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게 뭐다? 부분 일식이다. 자, 어디서 어디로?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아니, 아니. 다시. 태양이 어디서 어디로? 동에서 서로 뜨잖아. 그때 태양이 가려지니까 어디서부터? 서에서. 자, 오른쪽에서 어디로?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더라.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이거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월식입니다, 월식. 이제 월식. 월식은 뭐야? 누가 가려져요? 태양이 달을 가려요. 태양이 달을 가릴 수 있어요? 아, 지구가 달을 가려요. 월식은 뭐냐면 달이 가리는 현상이에요. 달이 가려지는 현상인데 아까 태양을 누가 가렸어? 달이 가렸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자, 태양이 있어요. 똑같은 그림 하나 그려봅시다. 태양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지구가 있는 거죠. 푸른별 지구. 푸른별 지구가 있고 그 주변을 누가 돌아? 달이 돕니다. 달이 돌아요. 달이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지. 이렇게 달이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자, 태양을 볼 때 이제 태양빛이 오잖아요? 이렇게 오죠. 태양빛이 이렇게. 이렇게 오죠. 이렇게 오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춰질 텐데. 비춰질 텐데. 자, 그러면 이때 보면은 여기 가려지는 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반그림이 생기잖아요. 그쵸? 이때 여기 요 부분이 뭐야? 이렇게 가려진 이 부분. 여기가 본 그림. 여기는 반그림. 여기는 이제 반그림자죠. 반그림자. 반그림자일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반그림자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 이때는 그냥 달이 잘 보여. 달이 잘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본 그림자의 전부 가려지게 됩니다. 전부 가려지는 경우는 이게 뭐냐면 이게 계기월식이에요. 계기월식이고요. 일부가 가려지게 되면 일부는 이건 부분월식이라고 해요. 부분월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솔직히 반 그림자에 나타나게 되면은 달이 여기 위치하잖아요. 달이 여기 위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달이 잘 보여. 태양빛이 그대로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굳이 안 보이지 않아. 태양빛을 받으면 달은 그냥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볼 때는 별 차이 없어. 근데 일부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일부가 들어가게 된다. 본 그림자 일부가 들어가면은 빛이 약간 좀 어둡게 보입니다. 달이 약간 핏빛으로 보인다거나 좀 그런 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부 가려지는 게 계기월식, 일부 가려지는 건 부분월식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게, 일식이 잘 일어날까요? 월식이 잘 일어날까요? 둘 중에 좀 더 잘 일어나는 게 뭘까요? 월식. 월식이 조금 더 잘 일어나요. 왜냐면 지구의 그림자가 만들어진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일식은 정말 일부만 딱 나타나거든. 알겠죠?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식은 보통 언제 일어나요? 태양, 달, 지구. 뭐일 때? 사귈 때 일어나겠지. 월식은 언제 일어날까? 망일 때 일어나겠죠? 망일 때 일어나. 근데 우리가 매달 이런 거 볼 수 없잖아. 매달 볼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기 전에? 하기 전에. 그 시험에 아까, 나왔어요. 아까 일식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려진다 그랬잖아. 달이 여기 있고 지구가 이렇게 가니까. 아니,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가니까. 그럼 월식은 어떻게 일어날까? 반대로. 지구가 자전하죠? 자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서 달이 가려진 거기 때문에 달은 이렇게 가죠, 이렇게. 예. 달이 이렇게 가잖아. 그럼 어디부터 가려질까? 그림자 어디부터 가리겠어? 어떻게 가리겠어? 여기부터 왼쪽. 서에서 동으로 달이 가죠? 네. 어디부터 가려져? 여기 왼쪽. 응? 그치. 왼쪽부터 이렇게 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왼쪽. 왜냐면 달이 이렇게 가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달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서서 이렇게 가려지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이거는 어디서? 여기는 왼쪽에서 둘을 맞춰야 되는데. 자, 왼쪽에서 깔끔하셔라. 이제라도 오른쪽으로 가더라.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일식과 월식은 매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 자전축이 기울어서. 자전축이 기울어서? 어차피 이게 궤도가 똑같으면 매번 일어날 거면 자전축이 기울면 상관이 없죠. 그러면 이유는 뭐냐? 매달 지구가 팽창해서. 아니죠. 일어나지 지구가 팽창 않는 이유. 일어나지 않는 이유 뭐 때문이다? 달의 공정 궤도면은 지구의 공정 궤도면에 대하여 약오도 기울어져 있으므로 황도와 황도와 백도의 저기 뭐더라? 궤도 차이 때문에 그냥 황도의 그거를 궤도면 차이 때문에 그냥 백도가 달의 궤도 황도라고 하는 건 뭐였어? 지구의 공정 궤도였잖아요. 백도는 달의 공정 궤도면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약 몇 도 차이 나냐면 약 5도. 약 5도 차이 나다 보니까 이게 2차원으로 보면은 이게 같은 면처럼 보이지만 3차원으로 보자면 태양이 이렇게 있고 그 주변을 누가 돌아? 지구가 돌잖아요. 그때 달은 어떻게 돌아?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이해돼요? 네. 너무 대충 그렸나요? 아니요, 충분히 알았었어요. 충분히 알아먹었나요? 네. 태양 이렇게 있고, 태양 이렇게 있고, 이제 그때의 지구의 공전 궤도면을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 지구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달의 공전 궤도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공전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때? 안 돼요. 위치는 망이지만, 위치는 망이지만 태양빛이 이렇게 비추니까 지금 볼 땐 달 엄청 잘 보일 거고 이쪽 위치 오더라도